지난 시간에 이어 정말 보잘것없는 제 삶 가운데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자 합니다. 어떤 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하셨고 또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가, 참 그런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비천한 삶이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고 잘못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되어 교회에 영접되어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소유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구원받으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영혼만 구원하신 것뿐이 아니라 내 삶도 주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구원으로 점철된, 좀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제 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딸은 지금 올해 35살인데요. 대학교 3학년 때 휴학 중에 구정 때 저희 집에 다니러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나도 단 한 번뿐이라는 인생 이 책자를 보고 성경을 다시 보게 되고 믿음의 기초를 통해서 공과를 통해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이 성경의 그 능력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티브를 제공한 것이 바로 단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책이었는데 제 딸도 똑같았습니다. 단 한 번뿐이란 인생을, 단 한 번뿐이란 이 인생이란, 단 한 번뿐인 인생이란 이 책자를 보면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되고 또 자매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거죠. 구원받고 딱 나니까 영적인 엄마 노릇을 이 자매가 톡톡이 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입니다. 신경 쓰고 챙겨주고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나보다 더 신경 써주는 그 모습이 정말 좋았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 이것들이 정말 기뻤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제 딸이 믿는 하나님, 제 아내에 대한 자매가 믿는 하나님, 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4학년 복학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이번에 그 행정고시반 편성을 위해서 5명인가 6명인가를 뽑았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기숙사, 그 다음에 학교 구내식당, 도서관, 이것들을 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몇 명씩 자기 과에서 이렇게 뽑았대요. 학교 전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여섯 명쯤 이렇게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적은 소액의 돈만 내면은 그렇게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좋았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1년 동안 기숙사에서 또 학교에서 식당에서 구내식당에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주님께서 그런 길들을 이어서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졸업 후에 신림동 고시촌으로 옮겨서 1년 동안 또 공부를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이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참 감사했습니다.
저 아이의 안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교훈으로 지도받음을 따라서 이 아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오는 것들이 좋았습니다. 또 주일날 토익 시험이 있고 평일날 토플 시험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토플 시험이 좀 더 어렵다고 하대요. 그런데 토플 시험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주일날 시험 보니까. 이 아이의 어떤 그런 고백들을 들으면서 눈이 크게 떠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 삶에 적용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 좀 대견하기도 하고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행정고시 1차 시험을 보고 이 아이가 집에 왔어요. 그리고 왜 내년에 본다고 했는데 지금 보냐 그랬더니 출제 경향도 알고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 수고했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오랜만에 외식이었습니다. 식구들끼리 참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단칸방에서 같이 자는데요. 밤중쯤 됐는데 아빠 다리가 저래요. 그래? 그래 물파스를 발라줬죠. 지났나 보다 했더니 더 아프대요. 다리를 움직여봐. 안 움직이는 거예요. 다리가. 어? 119를 불러서 얼른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잠깐 뭐 하더니 큰 병원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 다시 앰뷸런스를 불러서 큰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병명도 모르고 아이는 아프고 정말 마음이 타들어가더라고요. 그래 도대체 병명이나 좀 알고 싶다고 하니까 뭐 확실한 뭐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했더니 어디로 갈 건가 물어보더라고요. 강남 그 제일 큰 S병원 그곳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갔더니 차가운 바닥에 응급실 사장 차가운 바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왔던 그 담요를 밑에 깔고 그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앉아있는 것을 눕혀있는 것을 보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서 그 응급실 침대 하나를 차지하게 돼서 거기 올려놓고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이 아이가 차근차근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고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이렇게 치료를 받으니까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과 과장이라고 하신 분이 혈관 조영을 해보겠대요. 근데 하려고 하다가 미루고 하려고 하다가 미루고 그래서 거의 한 달이 된 거예요. 나중에 그분들 이야기가 그 우리 몸의 자정 능력으로 그 피가 새 나왔던 게 흡수가 돼버린 거예요. 약간 이렇게 흘러나온 경우였던가 봐요. 그 아이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그게 터져버린 거죠. 혈관이. 어디 쪽 혈관이 이렇게 터져버렸냐 그러면 등뼈 속에 척수신경이 있는데 그 척수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그 혈관 그것도 동맥 쪽에서 나온 그 혈관이 터지면서 척수를 쳐버린 거예요. 그때가 마침 휴일이라 앰뷸런스를 불러서 이 아이를 그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니까 응급수술팀을 구성해가지고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 위험하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는데 장시간 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나중에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밑으로는 전체적으로 마비. 우리나라에서
다섯 명밖에 그런 경우가 없는 희귀성 발병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1급이 되어버린 거예요. 휠체어를 타야 되고 대소변을 인위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고 타인이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아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스스로 초기에 음식 냄새를 맡으면 토하는 거예요. 목숨은 살려놨는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음식 냄새를 맡으면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가게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였거든요. 전화를 걸어서 밥 먹었냐 지수 우리 자매가 전화를 받으면서 딸기 세 개요. 딸기 세 개 먹었다는 겁니다. 점심 때 전화를 해봅니다. 딸기 두 개요. 저녁 때 딸기 다섯 개 먹었어요. 한 달 동안 딸기만 먹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굶고 있었으면 굶고 있었지 딸기를 먹고 어떻게 한 달을 살까. 계속 딸기만 찾는 거야. 물, 딸기 뭐 이런 것만. 아예 밥은 먹지도 못하고. 그래 한 번은 제가 가서요. 침상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얼마나 아프냐고 발을 만졌더니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데 그렇게 아파하면 우는 거예요. 마침 자매가 들어왔다가 발 만졌지 그랬어. 그랬더니 때리고 찢는 것보다 더 아프답니다. 그게 이제 이상통증인데 가만히 로비에 나와서 그 병원 라운지에 나와서 이렇게 보는데 생각하는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보고만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만 있어도 아프대요. 그 지 앞 발만 보고 있어도 아프다는 거예요. 이해도 되지 않았고 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하늘이 캄캄해지고 뭐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제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게에서 가게 일이 또 궁금하니까 또 집으로 돌아와서 가게를 열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 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지만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맞습니다 주님. 내가 감당 못해서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또 제가 이것을 감당하고 있으면 주님이 내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로서 세상에 참 지지 않고 열심히 살 수 있는 또 그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성도의 그 아름다운 것을 나타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순간 감당케 하신다.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으면서 정말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과 같이 이렇게 저희들을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위로하시고 그러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하시는 많은 시간적인 여유는 시간적인 간격은 있지만 그렇게 주님이 제 삶과 이 아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보듬어 안으심으로 정말 독수리 날개로 어금같이 주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병원에서 끝나고 이제 국립재활원이라고 수유리에 있는 국립재활원으로 이송이 되었어요. 주일날 오후가 되면 인천에서 전철을 타고 수유리까지 갑니다. 옵니다. 그래 가서 아이 만나고 저녁 같이 먹고 그러고 있다 늦은 시간 병원에서 늦은 시간 되면 다시 나는 전철을 타고 인천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무작정 멍하니 이렇게 전철만 타고 다니는 것 생각하니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수유를 가게 하시면 주님이 뭔가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아, 맞다. 그 다음 주일에는 쇼핑백에다 전도지를 몽땅 넣었어요. 그 전도 출판사에서 그 구입해 놓은 게 좀 있어가지고 양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넣고 전철을 타기 전에 주님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주님 분업하시지요. 나는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데까지만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전도지를 읽어보고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 전도지에 전하는 그 말씀을 조차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그러한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몫입니다. 주님, 나는 나눠만 주겠습니다. 그때가 여름철인데요. 하얀 머시옷을 위아래 머시옷을 입고 이렇게 쇼핑백에다 전도지를 가득 넣고 이렇게 나누어 주니까 젊은 사람들이 잘 받더라고요. 저는 그런 탓에서 그렇게 노인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다 잘 받아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 이렇게 전도지를 배부하게 하시라고 이 아이를 수유리로 옮기셨습니까? 또 이렇게 또 묻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의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이 아이 병 문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시간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내게 주어진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것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주 일 오후 전도지 배부하는 것으로 또 수유를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 있는 뭐 삼육재활원 인천에 있는 글로리병원 재활원 많은 재활병원을 거쳐서 1년 6개월 만에 집으로 이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또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 수술 후유증으로 신증후군으로 뭐 미세 신증후군인가로 해서 이 아이가 열이 나고 그냥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29 응급이송단을 불러가지고 강남 S병원으로 들어가서 한두 달 있다가 또 퇴원하고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던 어느 날 강남 그 병원에 자매가 그 간병하고 있는 자매가 전화를 했어요. 여보, 지수 배를 뚫어서 이렇게 소변을 할 수 있도록 한대요. 근데 하면서 목소리가 영 죽어 있는 거예요.
잠깐 보류. 가게 문 닫고 다시 갔습니다. 제가 보육을 해서 근무할 때 그 이사장 복막투석을 독일에서 수입된 액으로 해서 복막투석을 이렇게 해준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넥터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걸 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감염이 쉽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보류. 다르게 하겠지만 어쨌든 배를 뚫는 것은 보류. 담당 교수를 만났습니다. 아니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대요.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퇴원하셔야죠. 혈기가 푹 올라오더라고요. 다른 때 같았으면 그분 옛날 같아서 말입니다. 혼났을 거예요. 뭐 저도 이제 그 대가로 안 가야 할 것 같겠죠. 그러는데 돌아서서 생각하니까 이것도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어떠한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얼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알았습니다 하고 그 밑에 어린 인턴 여자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안 하면 퇴원해야 된다면서요? 그렇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만일 당신의 가족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젊은 의사 말이 주치의 말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담당 교수가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다고. 지금 당장 퇴원 수속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CD 두 개에 구워진 이 아이의 발병과 모든 처리했던 그런 것들 이만큼 되는 진료 기록지 그것 들고 집으로 퇴원했습니다. 정말 강제로 퇴원당하는 정말 돈이 없어서 강제로 퇴원당하는 어떤 그런 감정이더라고요. 돈 없다고 퇴원당했다고 하면은 일이라도 되잖아요. 그랬지만 이건 어떤 주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겠느냐 또 이런 생각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자매가 그 다음 그날 집에 와서 여러 곳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더니 순천향병원으로 전화를 해서 예약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간다고. 그래서 CD 두 개를 들고 진료 기록지를 들고 그것은 가깝거든요. 저희 집 아주 가까워요. 부평에 있는 건데 아주 가깝죠. 부평과 부천이 아주 그냥 경계선이니까. 그래 거기를 가서 그 담당 교수하고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저야 뭐 병 간호를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자매와 딸과 의사와 그것도 담당 그 주치 이 네 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저는 뭐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자기들끼리 뭐 알지도 못하겠고 딸도 가끔 뭐 그 말 대답하면서 어떤다고 설명하는데 뭐 딸도 영어를 쓰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아이가 1년 6개월 동안 뭐 거의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 병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담당 교수가. 그러면서 그쪽에서 취급했던 방법과는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환자, 보호자 가족에게, 보호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겠습니까? 그쪽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감이 가더라고요. 어,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요, 더 고마운 것은요, 자기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근데요, 그 명함을 딱 보니까 핸드폰 번호가 적어져 있는 거예요. 또, 자기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급하면은 이메일로 보내라는 거예요. 자기 증세를.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이메일로 다시 쉽게 말하면 서신 교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약을 집에서 두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끔. 주님, 이러기 위해서 그쪽에서 퇴원하게 하셨군요. 이 봄사에 주님께 감사가 되잖아요. 주님 하신 그 주재권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가지 감사가 되는 것은 그 믿지 않는 그 교수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것이 이렇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서 내가 보게 하는 그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정말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수 있게 하신 그 사랑하심. 저희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 가정의 모든 이 사람들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은혜 베푸시고요. 한 번은 이 아이가 응급 상황이 발생되어서 제 차로 응급실로 가까우니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자매가 핸드폰으로 그 의사 선생님한테, 담당 교수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럼 제가 가겠다고. 그 담당, 응급실 담당 의사에게 그 이야기를 자매가 했어요. 김 교수님이요. 금방 오신대요. 아이, 퇴근했는데 뭐 와요.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그런데 운동복 차림으로, 집도 멀다고 나중에 알았는데, 운동복 차림으로 오셔가지고 그 응급실 담당 의사에게 이러이러한 환자고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조금 더 직급이 높나 봐요. 알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를 천천히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데 저 교수님이 와서 직접 와서 이렇게 하는가. 저 배경 없거든요. 배경이라고는 우리 주님 배경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담당 의사가 아주 다르게 이렇게 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 주님의 선하심 아래서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이분에게 모든 것을 의뢰하게 하시는 그런 감사한 가운데서 이 아이를 이렇게 돌보게 하셨어요. 그래, 제가 있던 곳이 이제 재개발될 곳이랑 다른 곳으로 이렇게 세탁소를 옮기게 되는데, 집을 구입해 놓고 가게를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가게와 집은 무척 가까워야 된다는 걸, 왜? 이 아이가 부르면 곧바로 뛰어갈 수 있는 것. 이 아이가 또 제가 뭐 아파트를 이렇게 살수 없는 그런 처지니까 빌라를 샀는데, 빌라 1층. 엘리베이터 그때 당시 없으니까. 1층이어야 들어오고 나가기가 쉬우니까. 휠체어 때문에. 그러니 빌라 1층을 딱 구하고 왔는데, 가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험한 곳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서 가게 자료를 찾는다고, 가게 자리를 찾는다고 하니까, 한분 있다가, 이렇게 보더니, 엊그저께 이사 온 분이네? 가까우니까 알죠? 우리가 줄게. 실제적인 거리를 따진다면 10m도 안 돼요. 바로 이렇게 보이면, 문 열고 보이면, 그 앞에 주차장만 없다면, 내가 뭘 하는지 자매가 볼수 있는 곳이에요. 자기 그,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데를 딱 잘라가지고 반듯하게, 네모 반듯하게 직사각형으로 자리를 딱 내주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딸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구만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자면은 바로 집에 항상 있었다가 일 필요하면 잠깐 왔다가 가까우니까 일해주고 재봉일 해주고 또가 있고 또 아이가 또 날이 따뜻하면은 가까우니까 나와서 그 앞에서 놀그 앞에 그 이제 나중에 이제 공터가 또 하나 집이 뜯기면서 공터가 하나 생겼는데 아이가 할수 있고 정말 주님이 주셨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주님이 일하셨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저희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삶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은 항상 예, 맞습니다. 너 이러이러 해야 되지 않겠냐? 예. 이걸 하지 말아야지.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만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항상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닌 것 같은데요? 하다가, 아, 아니지.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러는데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만 되게 하는 이러한 삶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47년 동안 못된 짓 많이 하고, 지 멋대로 살고, 이러한 참 믿음이 일천한 그런 자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탁물이 나갈 때는 바지걸이 속에다가 전도지를 딱 끼웁니다. 그리고 바지를 쫙 놔. 그리고 윗도리를 놓고 포장, 비닐 포장 딱 해서 줍니다. 저희 집에서 왔다 가는 세탁물 속에는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한 항상 전도지가 끼워져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가 교통의 그 요지가 되다 보니까 수많은 종파의 종교인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무한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거의 여러 사람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요, 제가 그 세탁소에서 하면서도 성경을 놓고, 말씀 CD를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 공간들이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 일안 하고 있을 때는 계속 그러한 것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또, 그리고, 왕국회관이니 어쩌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주고 가면서, 그럼 제가 그냥 보냅니까? 절대 그냥 안 보내죠. 내 것도 하나 주워서 보내야죠. 그럼 부릅니다. 오시라고. 진리를 찾느냐고. 그럼 그렇다고요. 당신 성경 내보라고. 성경 내면, 이게 진리입니다. 자기도 믿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저와 비슷한 동양인 거예요. 삼일체를 부정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분이 2년여 동안 저희 집을 들락날락했어요. 이단은 한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나의 숫돌 노릇을 하는 거예요. 어떤 숫돌? 진리의 칼을 가하는 숫돌 노릇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그와 관계된 걸 내가 찾아서 그 다음날 금요일, 화요일 날 오면은 제가 보여줍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그럼 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보다 더 머리가 하얀 사람 데리고 와요. 이거 읽어보시라고. 아니래요. 그러면은 제가 세탁소에 그 가위를 가지고요. 잘라버리세요. 성경 말씀이 아니면 잘라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뭐더라 가지고 다니냐? 진리가 아니면 잘라버려야지. 면도칼로 도려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그러하지 않더라고. 나중에는 자기 딸, 대학교 다니는 딸들, 자기 아주머니까지 저희 집을 방문해, 저희 세탁소를 방문했는데요. 정말 그분들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또 그리고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 문제만 나오면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니 자기들 거 생각하는 별로만 되는 거 알지만은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싶냐? 자기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 모르고 있다. 진솔한 마음으로
성경을 당신 앞에 갖다 놓고 방문 잠그고 무릎 꿇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도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인간적인 그 동양적인 관계라기 때문에 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가고 그런 건 제가 얼마든지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그렇게 다니고 다른 그 많은 그런 분들이 다녔던 것들은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들이 어떠한 것들인가, 진리의 칼을 날카롭게 만드는 숫돌 역할들을 하게 만든 거예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왜? 그분들과 만나면 항상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한마는 이 화정 그 원당에서 지금 살 때 화정 앞에 나갔는데 그 여기 이름표 달고 다니는 분들 있죠. 나는 딸을 밀고 와야 되니까 휠체어 밀고 오는데 자매가 그 외국인들, 우리 자매 영어 못하거든요. 외국인들한테 한국말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멍하니 있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자기들이 내 말을 알아먹고 싶으면 뭐 자기들이 내 말을 배워야 되겠죠.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자기가 정말 들을 귀가 있게 해서 또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면 자기들 다시 성경 볼 것 아닙니까? 그 시간이 상당히 꽤 됐는데요. 우리 자매가 그랬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서 이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배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깨 근육이 잘못돼가지고 수술을 받게 되고 석회질을 제거하게 되고 그러고 있다 얼마 안 돼서 또 늑막염이 생겨가지고 1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집과 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원당으로 아들이 정신지지 아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와서 또 거기도 돌봐주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원당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참 주님께 의뢰가 되더라고요. 주님,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주님, 제가 어떻게 그곳에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 말씀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발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주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신다고 아니하신다면 다듬은 돌로 막고 가시던 불로 그 길을 가리시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들이 되게 고백들을 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해서 원당 모임이 왔습니다. 왔는데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 딸아이를 위해서 청년의 모임을 1년 동안 저희 집에서 가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정말 그 고마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나가야만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성도들이 더구나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이 아이와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심양면으로 원당 모임에 많은 성도들의 섬김을 받는 것. 오늘 지수 자매랑 저녁 먹을까? 이건 먹고 안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받게 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하시는데 저는 해줄 것이 별로 없네요, 주님.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주님 바라보는 그런 성도의 모임 안에 교회 안에 교제 안에 그 풍성한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따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냐?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한 가운데서 잠잠히 기다린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실 그 일들을 소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사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게 하시고 또 이제 그 인내와 소망 가운데서 주님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주님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입술의 고백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저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내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게 저를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말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삶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